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소명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뭐 저는 부담감이라고 생각해요. 예. 왜 보면은 뭐 이렇게 어떤 영역을 보면 마음이 아픈 게 있잖아요.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왜 신문은 이렇게 거짓 보도를 많이 하지? 그러면 사실은 계속 그 언론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지 않습니까? 저는 그러다가 언론인으로 가게 됐는데,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여러분, 저는 이번에 남아공 그 선교 대회 때문에 갔다 왔는데 세 번째 갔다 왔어요. 그러나 물론 초청을 해서 가기는 가지만은 남아공이 와서 밟히거나 그러진 않아요. 가슴에 담기지 않습니다. 그거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,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만 갔다 왔을 뿐인데, 아니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에 지나가는 그림을 보았을 뿐인데 그 땅이 가슴에 닿아서 우리 아까 도노 마리아처럼 우즈베키스탄 땅을 놓고 아버지의 마음, 아버지의 마음 저런 작곡을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가야 되는 거죠. 갔다 왔거든요. 갔다 와서 그 마음을 담고 저런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우즈베키스탄 갔다 왔어요. 저는 갔다 왔는데 뭐 이상한 음식 먹은 거나 생각이 나고 다르단 말이에요.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. 네. 네. 그러나 저는 제가 SNS를 보면 왜 이런 것밖에는 메시지가 없지? 왜 성경적인 메시지는 안 흘러가지? 이런 부담감 때문에 제가 10년간이나 아침마다 매일 페이스북에다가 무슨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리는 거는 그거는 제 능력이 아니에요. 제가 뭐 할 일이 없다고 10년 동안이나 아침마다 그 일을 하겠어요? 그런 부담감이 소명이란 이 말이에요.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절대로 못합니다. 사흘도 못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지치지 않고 하게 돼 있어요. 소명이면 피곤하기는 뭐가 피곤해요? 하나님이 불러서 하는 일이, 기뻐서 하는 일이라면. 근데 뭐 할 때마다 짜증이 나고 할 때마다 하기 싫다 그러면 빨리 그만둬야죠. 그 일 안 해. 그 일 하다가 그럴 때 또 십자가 진다고 말을 해요. 아이고, 십자가도 나름이죠. 십자가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지어준 소명이라는 걸 깨닫는 게 십자가지, 안 불렀는 걸 가지고 계속 내가 십자가다 그런 이게 허황된 주장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신학교 가면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예요. 여기 안 불러서 온 사람이 태반이구만 이런 얘기 하거든요. 그러니 우리가 정말 소명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요. 뭐 다 일이 안 돼서 뭐 선교사로 왔다, 아니요 아니요, 여기서 전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거기 가서 전도가 됩니까? 저는 우리가 소명이라는 건 너무나 정직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. 이게 내 부르심인 거 아닌가. 근데 목사님, 그런 소명, 그러니까 목사님도 왜 그 메시지 하실 때 오히려 힘이 나고, 그렇죠, 그런 경험을 말씀을 해주셨는데,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는 막 그 일만 생각하면 기쁘고 가죠. 감사하고. 아니 우리가 뭐 이게 보면 그렇잖아요. 예레미야가 막 말씀을 안 전하면 속에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. 모세가 그래서 발견한 게 뭐냐면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.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소명이에요. 그게 오면 그것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죠. 뭐 죽을 것 같지만 또 단에 올려놓으면 또 그냥 뭐 설교를 하는 것도 그것도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. 저는 이 시대에 메신저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죽는 날까지 이거 하고 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합니다만은 각자에게 그런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. 어떤 사람은 평생 글을 쓰다가 갈 수도 있고, 저기 플로리스트도 그래요. 여기 장식해 주는 분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, 저거 정성스럽게 말이죠. 우리 같으면 그냥 뭐 하나 던져주고 가면 되는데, 와서 저걸 다 꼽고 또 난을 치고 말이죠. 제가 보니까 몇 시간 어제 그 작업을 하더라고요. 제가 너무 참 감동했는데, 같이 기도도 하고 이랬습니다만, 하나 일을 하는 것도 보면 소명받은 사람인지 아닌지, 여러분 일하는 태도 보면 모르겠어요. 건성으로 하거나 남의 사람 눈치 보고 하고 하는 채 하고 그거 안 하는 게 낫지 그걸 뭐하러 해요. 그러니 정말 여러분들이 이 젊은이들이 많이 오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딘지를 정확히 받아야 돼요. 그게 정치일 수도 있고 그게 돈 버는 일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저는 아까 예술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그런데 예술에 정말 이렇게 마음이 막 끌린다 하면 저는 정말 어려운 선교지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고요. 그 영역에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메시지를 능력 있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, 목사님께서 지금 막 그 부르실 때 막 가슴이 동당거리고 하는 그게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,
그 우즈베 갔다 와가지고 우즈베 가고 싶을 때요. 처음에 저도 우즈베 갈 때 우즈베키스탄 이 발음 잘 못했어요. 그 우즈 뭐 이랬는데 그 갔다 와가지고 그 땅에 가고 싶으니까 누군가 그 뭐 우즈벡 뭐라 그러면 막 속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. 저 대학 나왔다면서 우즈베키스탄도 모르나 막 이러면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? 근데 저한테 그런 그 그러니까 논리도 아니고 그냥 설득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정말 마음의 끌림 같은 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.